보호망을 신상품,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유병자보험 올킬.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 보호망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병자 올킬입니다. 2월 15일날 3NO 보험이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일단 3NO 보험,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간편 건강 연만기 갱신형이고요. 3NO, 네, 실속 간편 건강보험, 비갱신형, 갱신형 다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3NO, 보험료 올킬,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뭐 가입금액도 올킬. 그냥 보험료만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보장 내용도 좋아야 대박인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건 3NO 핵심 보장도 올킬. 3NO 올킬이에요. 일단은 매년 무사고, 이거 D사에서 하는 거 약간 쫓아온 것 같은데, 처음에 305 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1년마다, 네, 일단은 1년마다 무사고예요. 그것도 할인이 되고요. 또 할인이 되고, 할인이 되고, 할인이 되고, 할인이 되고. 여기는 퍼센테이지가 정확히 안 나왔네요. 근데 D사는 거의 49%까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도 작정하고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49%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무사고 시 1년마다 보험료 할인이 되고 있다. 자, 여기 볼게요. 무사고 기간에 따라 하나의 상품의 해약 없이 보험료가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저 보험망이 예를 들어서 315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3년 정도 지났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345나 355 보험으로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거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납입한 게 매우 아까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305든 315든 325 가입했다. 1년마다 사고가 안 나면 무한 반복으로 계속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 대박이에요. 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N. N은 뭐 왼쪽이죠. 315인지, 325인지, 335인지, 345인지, 355인지. 그거는 병력사항에 따라 틀리다. 요렇게 비교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년 이내에 6대 질환.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NO. 지금 현대랑 DB가 나왔지만 거기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한도는 높아야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가입을 하지 않을까. 표준형도 매우 저렴했는데 일단은 유병자보험도 매우 저렴하지 않을까. 아니, 표준형도 지금 한화가 대세인데 유병자까지 다 가입하면 한화 완전 대박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독자, 소비자들은 좋아요. 왜냐? 서로 경쟁해서 싸워서 보험료만 낮추면 되니까요. 안 그래요? 자, 올킬이에요. 일단 이건 오른쪽에 있는 건 D사인데요. D사보다 거의 8,000원 정도 저렴하다. 그래서 3대 진단비, 암, 뇌질환, 허혈성, 1,000만원씩 넣으며 D사는 41,700원, 하나는 33,490원이다. 그리고 355 보험, 가입금액 올킬인데요. 타사 2,000만원, 하지만 뇌혈과 허혈성은 남다릅니다. 무려 3,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셔도 핵심 보장 올킬이에요. 심혈관, I49, 유병자 보험에서 지금 DB는 안 되지만 하나는 된다.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도 D사는 안 되지만 H사는 된다. CAR-T도 유병자에서 가능하대요. 암 산정특례도 D사는 안 되지만 한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네, 뇌혈과 허혈성도 3,000씩, D사는 2,000. 그리고 심혈과 I49도 한화는 가입이 된다. 상해 질병 치료비도 가입이 되고요. CAR-T, 암 산정 특례비도 새로 출시가 돼서 한화는 유병자 보험에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3NO, 보험료 올킬. 여기 보시면 암, 그 다음에 진단비 13,000원. 일단은 타사는 14,600원. 12% D사가 더 비싸고요. 이건 녹색이면 어딘지 아실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리고 뇌혈관 1,000만원. 15,370원인데 상대방은 27,220원. 네, D사로 유병자보험 가입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허혈성 심장질환. 일단은 하나는 5,060원. 타사는
6,360원, 26%, 35%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엣지 손보가 따봉이다, 따봉. 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3회 노봉. 일단은 50세, 3, 5, 5, 20년날 100세 만기, 나비 면제형, 나비 부 50%로 무해지 환급형인데요. 일단은 심혈관, I49, 500까지, 48, 47, 50, 기타 부정맥은 49, 그 다음에 심부전, 네, 이런 부분들은 1,000만원까지, 타산은 아예 안 된다는 거, 카티는 5,000, 타산은 안 되고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도 되고, 타산은 안 됩니다. 암산염 진단비도 최고 1,000만원, 타산은 안 된다. 이게 매우 아쉬워요. 그래서 3회노, 올킬 가입금액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열과 허혈성 3,000, 네, 3, 4, 5, 3, 1, 5는 2,000, 3, 0, 5는 1,000만원, 그리고 심혈관은 500, 1,000만원, 네, 이렇게 가입이 되고, 산정특례 암진단비도 1,000만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3, 4, 5나 3, 0, 5도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산정특례 뇌심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가입이 되고요. 혈정종의 치료비도 2,000만원씩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고요. 근데 305는 1,000만원밖에 안 되고요. 초간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05는 가입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병우장에 1,000, 1,000, 500 좀 내려갔죠. 카티 5,000, 5,000, 5,000 여기 똑같고요. 상해 질병 중환자실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 경찰 조사 포함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3NO 간편 건강보험 판매가 되는 회사예요. 일단은 한화 DB만 되고요. 물론 현대도 됐지만 현대는 할인이 아니죠. 333에서 2년 뒤에 무사고시에는 355 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다. 가입시점 변경시점 3개월 이내에 두 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네. 지금 작년에 DB가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팔렸죠. 근데 엣지손보사가 내일부터 2월 15일날 드디어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타사가 판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보험료가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회사의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상품 구조는 새만기가 있고 연만기 갱신형이 있어요. 그래서 90세, 100세 만기 있고 10년 갱신, 20년 갱신, 30년 갱신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기존에 333과 355 다들 아실 거예요. 중대질환, 6대질환 있고요. 3NO는 3개월 이내 최근, 그리고 5년 이내 중대질환, 요것만 아니면 패스. 네, 새만기 있고 연만기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한 상품 안에 6가지 간편고지 질문이에요. 운영하여 간편고지, 여기 보면 웰백, 상품 확대 및 가입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가입 후에 무사고시 계약 전환 제도 도입하여 보험을 유지하고요. 건강관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인 및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이에요. 그리고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특히 후유장애 및 치매 간병 등 다양한 특별약관들로 유병자 상품 보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자, 한 상품에 6가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에 다들 아실 거고요.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강경화, 심장판막, 이것도 아실 거예요. 3N, 이 N, 이 N은 뭐냐면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4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고지사항은 현재 여기 보시면 3개월 이내에,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입원 수술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봐주고요. 보험료 수준은 처음에는 매우 비쌌다가 계속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조이란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행복부자님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자, 상품의 특징은 하나의 상품의 6가지 유형의 질문을 선택할 수 있어서 설계 중에 고지 유형을 변경하더라도 청약 진행 절차에 편의성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325, 여러 가지 335, 6가지가 있는데요.
뭐 355나 345, 335, 325, 315, 305 여섯 가지 질문사항이 있죠. 이걸 체크하면 보험료가 그 다음에부터 매우 매우 저렴하다. 만약에 3용으로 가입했어요. 그 다음에는 315 무사고시에는 보험료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325 보험료가 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45 보험료가 또 내려가고 아 죄송합니다. 335 그 다음에 345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55 보험으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만약 처음에 325로 가입했어요. 4단계 거쳐서 보험료가 저렴하고 335로 가입했어요. 그 2단계 거쳐서 보험료가 내려가고 345로 가입했어요. 1년 이후에 355 보험으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입 후에 무사고시에는 계약 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을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할 경우 보험료 할인 및 환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가입 후에 무사고 기간이 변경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통해서 일단 해약 없이 기존 보장 그대로 보험료 절감 및 차액을 환급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25로 가입하면 3년간 무사고시에는 어떻게 되죠? 네, 무사고시에는 가입 시점인데 325잖아요. 2년 이내 입원 수술, 1년 이내에 사고 안 났다. 보험료 할인, 또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 최종적으로 355 보험으로 처음에 가입했을 때는 325니까 그래서 335, 345, 355 보험으로 보험료가 매우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초 보장 개실로부터 일단 무사고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깨도 질병이나 사기로 인하여 입원 또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경우 중대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